이상하게 몸이 한 번에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. 다 무너지겠는데 지금 이제 얼굴도 그냥 얼굴이 팽팽하지도 않고 눈가에 이마에도 주름이 있고. 노화는 늦출 수가 없어요. 화장품을 부위에 맞게 좋은 화장품을 써도 주름이 없어지고 뭐 얼굴이 팽팽해지고 그런 거는 힘들어요. 나이는 먹어가는데 뭐 주름이 막 있던 게 막 확 펴진다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. 지금 주인공분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노화의 진행 과정이죠. 미용실 가면 노화면 머리숱 많고 연세 보니까 갱년기 증상이신 것 같습니다.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숱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. 여러 가지 골고루 먹어야지 균형이 잡히고 좋으니까요. 그래서 건강식 챙겨 먹어요. 드시는 것도 잘 드시는 것 같은데. 네. 진짜 왜 그런 걸까요?